츤데레 같은 면이 있으셔서 어쩔 때는 또 막 챙겨줬다가 어쩔 때는 또 막 혼내켰다가 막 그래서 가끔씩 더 다시 왔다 한다 뭐 그랬었는데 많이 잘해라 그래도 되게 친근해지는 것 같아요. 뭔가 진짜 아빠한테 막 기대고 싶고 그런 면이 있었던 반면에 봉이 아빠는 너무 잘생기셨잖아요. 그래서 아빠 잘생겼어요. 밖에 오고 야 누가 더 멋있어? 얼굴로. 얼굴로. 다 필요 없다니까 그래. 누구랑 누구랑요? 아 등유랑 나랑. 저 준규 오빠인데요. 근데 너무 잘생기셨으니까 사실 같지가 않아서 뭔가 배우보는 느낌 와 배우다 오빠가 잘생기고 좋아하는 걸로? 네. 저희 아빠 그렇게 안 생겼으니까 네, 답변 감사드립니다. 그럼 이어서 다음